38번 이거는 문장 삽입 문제예요. 그지? 맞니? 이렇게도 괜찮아? 집중 안 돼? 괜찮아요? 네. 자, 볼게요. 스테이지 디렉터예요. 이거는 무대 감독이잖아. 그지? 무대 감독이니까 영화관이라기보다는 연극 뭐 이런 거 아닐까? 그지? 무대 감독들은 must gain 뭐 해야만 해? audience attention. 청중들의 관심을 얻어야만 해. 그치? 그리고 direct their eyes to a particular spot or actor. 뭐죠? 그들의 눈을 특정한 장소나 혹은 배우에게 탁 뭐를 해줘야 돼요?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눈을 시선을 끌게 해줘야 돼요. 맞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위에서 뭐가 하고 있어? 스테이지 디렉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시작은 무비로 했거든? 근데 2번에서 뭐가 있어? 스테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치? 근데 스테이지에서에는 집중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대. 왜 그렇죠? 뭐 때문에? 청중이 is free to look whenever they like, wherever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음대로 뭐 하니까. 쳐다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스테이지 디렉터는 뭐 해야만 해? 청중들이 딴짓을 하니까 관중들이 어디를 보게 해야 돼? 배우나 어떤 특정 장소를 보게 하려고 굉장히 그렇게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뭘로 행해질 수 있다? 조명이나 의상이나 장면이나 목소리나 움직임 이런 걸 가지고 뭐할수 있다? 행해질 수 있다.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게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Achieving 뭐 하는 거? Achieving focus in a movie. 영화 속에서 어떤 집중을 얻어내는 것은 is easy.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왜요? 우리 영화관에 가서 딴짓해? 옆에 여친 있으면 여친 보고 남친 있으면 남친 보지만 그렇지 않고는 화면 보잖아. 그치? 딱 directors 감독들은요 단지 그냥 point the camera. 카메라를 포인트 하면 돼요. 가리키면 돼요. 어디에다가 at이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지. 명사가 와야 되니까 명사는 뒤에 뭐죠? 명사니까 이 whatever은 명사절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 whatever을 anything that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니? 근데 이때 anything 왜 whatever인데 anything what이 아니라 anything that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게 내가. 띵이 있으니까 선행사 있으니까 누구나 안 돼. what은 안 돼. 그래서 anything that이 되는 거야. 맞죠? 이해되죠? 네. 다시 anything 무엇이든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 이거 want 목적 to 부정사야. 그지? 관중들이 청중들이 봤으면 하는 게 뭐가 됐든 그쪽으로 카메라를 뭐 하면 돼? 이렇게 포인팅 하면 돼요. 맞죠? 클로즈업스 뭐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다거나 슬로우 카메라 샷 뭐죠? 카메라 이렇게 촬영을 느리게 만들어서 느리게 만드는 것은 can emphasize 뭐할수 있습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강조 이거 말고 뭐 해도 돼요? 스트레스라는 거 써도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강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언더라인이라는 거 알죠? 언더라인 밑줄 긋다도 되고 밑줄을 왜 그어? 중요하니까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그 뭐죠? 여자아이들 화장할 때 하이라이트를 준다고 하잖아요. 그쵸?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카메라 감독은 클로즈업이나 느린 카메라 샷을 이용해서 뭐를 강조해요? 킬러의 손을 강조하거나 어떤 등장인물 캐릭터의 뭐를 죄책감의 짧은 브리프는 뭐죠? 짧은 그쵸? 짧은 어떤 죄책감의 모습, 응시, 글랜스가 응시잖아. 그런 것을 아, 딱 눈빛이 아, 쟤 조금 죄책감을 느끼네. 이런 거를 딱 카메라 앵글로 뭐할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 여기는 영화 속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On stage 어디에서는요? 무대 위에서는요. 포커스가 훨씬 더 비교급 앞에 멋지가 왔어요. 이거 very 안 되는 건 이건 이제 너무 우리가 그냥 1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지금쯤은 이런 거다 아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봐요. Much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야, because of야? 왜? 뒤에 주어 동사. 그죠? 청중들이 free to 지 멋대로야. 그치? 뭐예요? 보는 거 맘대로 해. 뭐를? Wherever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그냥 그런 데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스테이지 디렉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시선이 흩어진 관중들의 어텐션을 얻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특정한 무대 위의 장소나 배우에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 수동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Through lighting 조명이라든지 뭐죠? 커스튬 의상, 어떤 장면 혹은 voice라든지 어떤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요. Focus는 can be gained. 뭐할수 있어요? 얻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이야. 그치? 청중들의 뭐죠? 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simply putting a spotlight on one actor. 그죠? 어떤 한 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1번, by ing 1번, 또 by ing 2번. 근데 봐봐. By having one actor in red. 배우 한 명한테,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옷을 입혀? 색깔 앞에 in은 Men in Black 할 때처럼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이런 거잖아요. 빨간 옷을 입혀. 배우한테는 그렇게 하고,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레이색 옷을 입히거나, 오를 앞뒤로 뭐예요? by ing, 콤마, by ing, all, by ing, 선생님 ing, 뭐 이렇게 쓰는 거 귀찮아서 어떻게 써? 뭐래 이거 뭐 하는 게 어쨌든 ing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농담이에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무슨 동사니? 사역동사지. By having one actor, 한 배우를 뭐 하게? 움직이게 해요. 사역동사라서 동사? 원형 온 거예요. 그 다음에 while 반면이에요. 왜 others라고 안 하고 others라고 안 하고 the others라고 할까요? 네, 무대 위에 오른 사람은 특정 뭐그 무한대가 아니야. 그치?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모두기 때문에 덜을 썼어요. The others remain still. 너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왜? Still은 이때는 뭐예요? 여전인가요? 아직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한가요? 아니요, 정지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무브의 반대말이잖아요. 왜? Y를 앞뒤로 무브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한번 볼까? 정아 여기 한번 봐봐. 이 스틸과 동의어가 있어요. 뭐지? 스테이션 ARY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스테이셔너리 뭐예요? 정지한. 이런 뜻입니다. 정지한, 가만히 있는. 여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가면서 강조할까? 이거 한번 볼까? 스테이션 ERY 하면 안 됩니다. 이는요, 우리 이레이저 할때 이레이저를 연상해 볼게요. 이레이저가 뭐야? 문방구죠. 스테이션 에리 하면 얘는 문방구. 스테이셔너리 스토어, 지우개 어디에 가서 사? 문방구. 그런 뜻입니다. 얘는요, 가만히 있는 할 때는 ARY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전기 할때 정전기 뭐 있어요? 스태틱이라고 하죠. 다시 스태틱, 다른 말로 스테이션 ARY, ERY 하시면 안 돼. 얘네들하고 같은 게 누구예요? Still. 근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왜? Remain은 자동사고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합니다. 맞니? 네. All this technique, 이 모든 테크닉들이 빠르게 청중들의 어텐션을 끕니다. 누구에게로? 배우에게로. 그치? 근데 그 배우는 누가? 감독이 뭐 하고 싶어 해? 그 포커스를 그 배우에다가 두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배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이거 이해되나요? 네. 뭘로 나올까, 이거? 제목 어때요, 제목? How to draw the audience's attention on stage. 이거밖에는 뭐 제목 뭐죠? 청중들의 관뭐 주목을 끌수 있는 방법 어디에서? 영화나 뭐 이런 그 그쯤 그런 거에서 그죠?